머스트 다이. 오늘 해볼 게임은 닌자 머스트 다이라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일단 어떤 게임이냐면 옛날에 한참 좀 그런 장르 게임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잘 없는 러닝 게임입니다. 약간 달리는 게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일단은 스토리 모드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 모드가 있고요. 1장부터 해보자. 닌자의 길. 6개월 전. 오, 컷신 있어. 어, 뭐야, 시작이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조작법은 알려줘야지. 여기 조작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타이밍 맞춰서, 2단 점프되고. 어, 잠깐만. こんなところに来たんだろう. 오, 도빙이 있고. このままじゃ忍者試験に間に合わないな. 오, 이 목소리! 잠깐만! 우리 남편 친구 목소리인데? 다운 버튼으로 박쥐를 피하세요. 아, 이렇게 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구나. 버튼으로 박쥐를 피하세요. 그냥 점프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이게 스토리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에 맞는 미션 맵이 있어서 그거를 깨는 거네. 오. 난또가 많이 왔다. 계속 그분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목소리가. 약간 리듬 게임 같기도 하네. 저 못 먹어. 아, 먹는 게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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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전인 줄 알았어. 이런 거 지나가고. 속도감이 생각보다 되게 빠른데? 아, 약간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약간 튜토리얼 같다. 계속 요거를 조작법을 알려주네. 오, 무기 얻었다이. 무기 스킬, 검기. 아, 요렇게 못 피할 때는 이제? 무기 스킬로 다 없애버리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 왼쪽 위에가 저건가 보다. 인술 에너지인가 보다. 아, 이게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네. 인술 버튼을 터치해서 오이를 시전하세요. 아, 근데 너무 스킬이 귀여워요. 뭔가. 약간 저렇게 필살기처럼 쓰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거 포탈 탈 때가 근데 진짜 속도가 쩐다. 뭐 나와? 설마. 보스야? 아니, 잠깐만. 아. 시험 상대로 용을 불러왔군요. 이거가 닌자 시켄의 최종 시련다. 오, 내 거야, 내 거. 내 거래. 아싸. 공짜로 패치 주나 보다. 근데 나 요거 선이 되게 그냥 줄이 아니라 붓으로 그린 것처럼 먹물로 그린 것 같은 붓 느낌. 그거를 수채화라 그러나? 수목화? 수채화가 아닌데 수목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선인 게 좋아요. 흥룡이다. 흑하. 모닝. 위에 체력바 있다. 무기 스킬을 눌러 흥룡을 공격하세요. 짠. 표창고를 주워서. 이런 것도 줘. 아우, 착해. 이겼어? 아니, 뭐야. 흥룡 허접이네. 계약함. 뭐야. 오케이. 하이, 센세. 뭐야. 바로 이렇게 넘겨대는 거야? 바로 패댐. 흥룡을 타고 닌자 마을로 돌아가래. 오케이. 화면을 위아래로 조정하라고? 이런 거구나. 와, 속도가 뭐야. 흥룡은 모든 몬스터를 쫓아낼 수 있어? 야, 닌자하지 말고 그냥, 어머. 닌자가 아니라 그냥 드래곤 마스터라고 하자. 닌자 마을이다. 닌자 마을 왜 이렇게 예뻐? 이거, 뭔데 뽕차냐? 나 진짜 닌자 전직한 것 같아. 대장이다, 대장. 잘생긴 대장. 일단은 이게 2장까지의 내용이고, 캐릭터 정보도 또 이렇게 있네요. 이게 스토리 나가면서 점점 수집을 하는 건가 보다, 그지? 속에 있네. 나이 16살. 나이랑 이런 것도 다 있네. 하나의 나시키 맞네, 그 탄지로 성우. 아무튼간에 이렇게 캐릭터 정보도 있고. 요게 근데 스토리랑 그냥 달리는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가 또 있습니다. 현상 수배. 요거는 약간 그거 같은데 레이드.
요거는 이제 보스 레이드 콘텐츠인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나? 어, 터치하여 파티원 초대? 친구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은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티 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무한 질주라 그래가지고. 오. 많이 달리는 랭킹인가 보다, 그지? 요거는 맵이 끝이 없이, 아, 저렇게 뜨네. 내가 몇 미터 달렸는지. 많이 달릴수록 이제 그게 랭킹으로 점수되는 그런 건가 보다. 홍룡이다. 어, 잠깐만. 내 친구 홍룡 아니야? 어, 내 친구 아니야? 야, 내가 밥도 잘 주고, 어? 잘 챙겨줬는데. 왜 갑자기 흑화했지? 남의 집 흥룡인가? 우리 흥룡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헷갈리네. 예, 그치만 허접하죠? 아니, 원래 깨기 힘든 건데 내가 지금 너무 강한 건가? 오, 야, 잠깐만. 야! 에바지! 에바지!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무한 달리기 모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3대3 모드라 그래가지고 3대3으로 싸우는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식 출시하고 나서 쓸 수 있는 모드라고 합니다. 어, 랭겜인가 봐. 시즌 보상도 있고 티어도 있음. 요런 모드도 있습니다. 그때 또 어, 외관 상점. 아, 스킨 있네. 아, 이게 기본이 아니라 힙합 프로였던 거야? 기본 그게 아니었구나. 힙합 프로 쓰기고 있던 거였구나. 어쩐지. 어, 메이드린. 그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아, 이렇게 푸사도 주고. 어, 눈송이 린도 있어. 예쁘다. 어, 이 스킨 짱 많은데, 여기는? 눈송이 예쁘다, 개인적으로. 아, 여기서 또 뽑아야 되는구나, 얘네도. 가자. 이거 열면 되나? 어? 오! 오! 아, 이거 딱 봐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쓰려면은. 노란색 떠야 될 것 같은데. 어, 귀여워. 어, 아니 고양이 너무 귀엽게 그렸다. 여기 한 번 더 간다. 아니 요거 주황색깔 불빛 나가지고 살짝 설레게 해. 오, 아니야, 약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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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래야지. 그래, 이 색깔이 나와야 돼, 이 색깔이 나와야 돼. 오케이. 오, 꾸로! 아, 지금 이거는 근데 지금 슈퍼 계정이라가지고. 오, 일단은 닌자 나왔습니다. 전용 대사가 있네. 아무튼 확률은 나쁘지 않다. 스토리가 그리고 달리는 걸로 스토리를 되게 잘 이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스토리가 생각보다 괜찮음. 뭔가 뒤에 스토리 궁금함. 하고 해보고 싶다. 아직 정식 출시는 안 됐고, 사전 예약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그러도록, 저러도록 하겠습니다.